나머지 뭐 호사다마는 뭐 좋은 일이 많으면 또 안 좋은 일도 생겨 안 생겨. 생긴다가 호사다마가 되고 거두절미하고란 얘기는 말 길게 짧게 요점만 딱 말하는 게 거두절미가 되는 거고 견강부회는 옳지 않은 걸로. 그치? 고집 부릴 때 견강부회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신중한 태도라고 했어. 그치? 신중한 태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본질에 접근한다라고 했는데 당랑거철이란 말이야. 당랑거철은 이제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 거잖아. 그러니까 내 힘이나 내 깜냥을 생각해 안에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강자에게 함부로 덤비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신중한 태도다, 본질 접근한다라고 어울려 안 어울려? 안 어울리는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정답이 몇 번? 4번이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신중한 태도로 본질 접근한다라고 할 때는 호시우보라는 말이 있어. 그 호랑이처럼 매섭게, 소처럼 뭐하게, 신중하게 뭐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는 뭐가 더 어울린다? 호시우보가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